4점. 53번. 사례 문제네요. 53번. 숫자가 중요해요. 갑이. 14년 1월 20일. 얼마에 취득했다? 3억. 갑이 14년 3억에 취득했네. 그 다음 이거를 을에게 증여하는 거지? 그럼 을이 누구야? 배우자. 그럼 2월과세 문제예요. 언제 증여했어요? 18년. 그래서 증여가액을 평가하니까 얼마가 나왔어? 8억. 그걸 병에게 양도했죠? 20년에. 그럼 2년 지나서 양도했네. 약 2년이니까 몇 년 이내에 양도했다는 거야? 5년 이내.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이 증여자예요. 을이 뭐다? 수증자고. 요렇게. 딱. 자, 1번.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을. 수종자의 수종자. 그 다음 장특공제가 적용되죠? 14년에서 20년까지 따지니까 3년 훨씬 지났지? 여기서부터 따지면 3년이 안 돼요.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14년부터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네. 그 다음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얼마야? 3억. 틀린 거를 물어보잖아. 3억 맞죠? 그래,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를 인정함으로 안 돌려줘요.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무슨 경비로 공제한다? 필요경비 공제된다. 증여세, 필요경비, 세액 공제된다? 틀렸지? 양도 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해요. 그럼 답이 4번이네. 그리고 갑과 을은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를 지지 아니한다. 진다 하면 틀려요. 자, 오른쪽 54번 풀어보라고요. 그래서 53번에 틀린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자, 54번 풀어봐요. 유사 문제잖아요. 자, 이번에는 뭐다? 을이 증여자의 아버지가 갑이 수증자라고요. 갑이. 그래서 증여자 수증자를 구분해요. 아버지와 아들은 직계 비속이죠? 2월과세 문제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박스. 그래서 틀린 거를 물어봐, 옳은 거를 물어봐. 옳은 것. 그래서 갑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갑. 갑이 양도했잖아? 몇 년이 들어간다? 5년. 5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 5년 이내 을에게서 증여받은 것을 팔았다고요.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았다는 뜻이에요. 누가? 갑이. 자, 그 다음 니은. 취득가액은 누구 거를 적어라? 을 거를 적어라. 을. 갑이 틀렸네. 을이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는 거예요. 갑 틀렸네. 을이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증여세 양도차익을 한도로. 그래서 증여세 갑이 냈죠? 그럼 어디에 산업한다? 필요경비. 필요경비에 필요경비 맞네.
그 다음 장특공제는 누구 취득일로부터 다진다? 을이 취득일로부터. 을이. 을이. 갑이 틀렸죠? 을이. 갑, 을을 정리 잘 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해서 2월 과세 끝났네요. 됐어요? 자, 그럼 2월 과세와 같이 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그래서 부당 행위 계산 부인 1이 있고 2가 있어요. 1이 있고 2가 있다. 누구랑 가는 거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뺀 특수관계인 신인척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에는 누구랑 하는 거야? 형이. 똑같아요. 원리는 동생에게 증여하고 몇 년 이내에 파는 거야? 증여 후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라고요. 요렇게. 형과 동생.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니에요. 이거를 무슨 법이라 그런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면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재계산하는 거야. 재계산. 어떻게? 증여자가. 증여자가 뭐다? 병에게.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뭐예요? 양도소득세를 친인척과 짜고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띄어먹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동생의 세금을 계산해 봐야죠. 동생의 증여세를 계산해 보고 그리고 양도세를 계산해 보는 거야. 합쳐. 합치니까 동생 세금이 1억이 나왔어. 1억이 나왔다고요. 그럼 띄어먹었는지 안 띄어먹었는지 모르지? 그래서 형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봐서 형의 뭐를 계산해 본다? 양도세. 직접 팔면은 양도세가 3억이 나왔어. 이렇게. 얼마 띄어먹었어요? 동생을 통해서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회양도야. 동생을 통해서 2억 띄어먹었지? 2억 띄어먹었잖아. 형이 직접 팔면 3억이고. 그래서 수증자의 조세가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재계산해서 얼마를 걷어가겠다? 3억. 그럼 3억을 걷어가려면 어떻게 법을 만들어요? 증여자가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렇게.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쪽이 클 수도 있잖아. 이쪽이 크면 정상이야. 보지 아니한다로 바뀌고 적을 때만. 적을 때는 3억을 걷어야지. 증여자가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클 때는 보지 아니하고 만약에 4억이야. 그럼 4억을 걷는 거야. 큰 거 항상 비교해서 큰 거를 걷는 거야. 그럴 때는 보지 않고 원칙으로 계산해서 4억을 걷는다. 그럼 이 법 본다. 그럼 똑같아 세 가지는. 형 취득가액 장기화 세율도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해요. 2월 과세랑 똑같다고요. 그러나 몇 가지는 다르다. 몇 가지는 다르다. 세 가지는 달라요. 2월 과세랑. 그럼 증여세는 돌려줘 안 돌려줘? 동생은 증여를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하고 부과를 취소하고 돌려줘. 환급하고 끝내. 결국 이 법도 양도세를 3억 걷겠다. 증여세는 돌려줘요. 아까 2월 과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돌려줘. 돌려줘 놓고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야? 증여자. 그래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돈은 누가 챙겼어? 동생이 챙겼지? 동생 챙겼잖아. 형 보고 내라 그러잖아. 그럼 형이 무재산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납세무가 있어요. 세 가지는 2월 과세랑 다르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다? 여기는 뭐를 증여해야 돼? 다.
모든 양도자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토건 특 취득권리만. 자, 요약집 한번 볼까요? 요약집 한번 봐요. 자, 93쪽. 밑에 박스 나왔네. 자, 이론 정리의 93쪽. 자, 2월과 새 나왔잖아. 1번 누구랑 하는 거야?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몇 년 이내 양도할 때 5년 이내 제3제. 그리고 2번 2월과 새를 적용한 양도소득세가 적용 저 인한 양도소득세보다 뭐 이게 큰 거야 적은 경우야? 클 때만 적용한다고요. 안 한 양도세가 적을 때 알아들었나요? 클 때만 적용해. 2월과 세가 크잖아. 안 한 게 적을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적용 안 해요. 2월과 세가 클 때만 적용하는 것보다. 자, 그 다음 증여자는 누구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에게 증여했지? 뭐를? 밑에 토, 건, 특, 취득권리예요. 부동산. 그리고 적용기간은 역시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 그럼 취득시기는 누구 걸 적어라? 증여자. 취득가액도 누구 걸 적어라? 증여자. 기납부한 증여세는 어디에서 산입한다? 필요경비.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음. 자, 오른쪽. 부당이익계산 부인 문제예요.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우회양도. 동생으로 가는 거예요. 동생으로. 1번. 누구를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이지? 역시 공통사항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5년 이내. 그럼 부당이익계산 부인을 적용했을 때는 2번 증여자의 양도세가 수증자의 양도세보다 클 때, 이럴 때 클 때만 이 법을 적용해. 클 때 증여자 세금이 크고 수증자가 적을 때, 이때 클 때. 자, 그래서 부당이 감소할 때만 하고 어떨 때만 적용해? 수증자의 조세가 적고 증여자의 조세가 클 때만 이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증여자. 증여자예요. 그리고 증여자는 누구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그럼 다 되는 거야. 여기는 양도세 과세상 다 들어간다. 자, 공통사항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 그리고 이제 부당이익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하면 똑같죠? 세 개는 똑같잖아. 증여자의 취득가액. 똑같죠? 그리고 증여세는 환급해요. 가운데는 필요경비고 증여를 인정 안 한다고요. 돌려줘. 연대납세 의무 부담 있다 없다? 있다. 자, 문제를 한 문제만 더 풀어보자고요. 자, 어디로 들어간다? 자, 56번. 207쪽 56번. 자, 꼭대기. 갑이 특수관계인 거주자 을에게. 그럼 갑이 증여자지? 을은 수증자다. 그 증여하고 그로부터 4년 후 병에게 양도했다. 4년 후니까 몇 년 이내에 들어가는 거야? 5년 이내. 그럼 하나는 2월과세 문제고 하나는 부당이익계산 부인 문제가 되겠네요. 5년 이내 양도했잖아. 4년 후니까. 자, 1번 의리갑이 배우자다. 2월과세 문제지? 그럼 뭐했어? 의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누구 거를 적어라? 갑거. 갑거를 적는 거야. 갑거. 그 다음 2번 의리 갑과 증여 당시에는 혼인했으나 양도 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이거를 뭐라 그래? 이혼. 5년 이내에 이혼했다는 뜻이죠? 그럼 의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역시 누구 거를 적어라? 갑이. 갑거를 적어라. 항상 을이 세금을 계산하는 거야. 수증자가 갑거를 적어라. 그 다음 3번 을이 갑이 배우자니까 2월과세지?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3년 따질 때 누구 취득가액을 적어라?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 갑이.
그래도 공제율을 곱하고. 자, 4번. 을이 갑이 배우자다. 2월과 세네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진다. 틀렸네. 지지 아니한다. 자, 5번. 을이 갑이 배우자 및 지켜 왜니까 부당이익 계산 문제예요. 왜잖아. 그래서 을이 동생이죠.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액이 적어 얼마야? 1억. 아까 1억이라 그랬잖아. 1억. 그럼 직접 팔았다 계산한 양도세가 뭐예요 이거? 적은 경우지? 그래서 병이 갑이 직접 병에게 양도한 걸로 양도세가 아까 3억이었지? 그럼 3억을 과세하겠다. 2억 띄워먹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만약에 클 때에는 보지 아니한다로 바뀌어요. 적을 때만. 누구 세금이? 수중자 조세가 적을 때만 이 법을 적용해요. 클 때는 원칙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4번밖에 없네. 자, 그 정도만 알아둬요. 알아두라고요. 그 정도만 알아요. 자, 그 다음 납세 절차로 가자고요. 자, 214쪽으로 가요. 214쪽으로 가볼까요? 자, 63번. 63번 봤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 인강 들어가서 좀 보나요? 복습할 때? 볼 때도 있어요? 제가 너무 좀 잡스럽잖아요. 강의가 막 이상한 얘기하고 혼자 키키 굽는 거 아니에요 또? 자, 63번. 뭐를 물어본다? 납세 의무자와 납세지. 그럼 여기 딱 봐. 거주자가 팔았다. 거주자요. 거주자가 누구다?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야.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 것도 납세할 의무가 있고 국외가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있는데 거주자라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반드시 몇 년이 붙어야 돼요? 5년 이상 거주한 자만 납세할 의무가 있어요. 국외가 나오면 조심합니다. 항상. 그 다음 역시 B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는 국내 거는 당연히 납세할 의무가 있지. 그러나 비거주자가 국외가 들어가면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이건 없는 거예요. 왜 없어? 몰라. 우리가 몰라. 왜 모르지? 모르니까 모르지. 자, 그 다음 납세시.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거주자는 주소가 있지? 주소가 있으니까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리고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으니까 소재지 등으로 가. 그래서 비거주자는 주소지를 못 쓰는 거예요. 거주자는 주소지로 가고 비거주자는 소재지 등으로 가요. 참 풀어봐요. 그러다 금방 설명했기 때문에. 63번. 자, 1번.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아서? 국내. 그럼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네. 자, 그 다음 2번은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아서? 국외 거를 양도했잖아. 국외 양도야? 그럼 몇 년부터 해야 돼? 5년 이상. 맞네. 답은 2번이네. 자, 3번은 비거주자가 어디 걸 팔아서? 국외. 그럼 우리가 모르잖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지. 있다 틀렸네. 자, 거주자가 국내 걸 팔았지? 그럼 납세지는 주소지인데 어디로 가는 거야? 국내 주소지로 가는 거야. 내가 우리 동네 걸 팔았잖아. 국내 주소지로 간다. 비행기 타고 국외 갈 데가 없어. 국내 주소지.
국외 주소지 틀렸잖아요. 그 다음 피거주자. 피거주자는 주소지를 못 써. 주소지를 못 써요. 소재지 등으로 간다고요. 그다음 피거주자는 주소가 없으니까 주소지 벌써 틀렸네. 답은 몇 번밖에 없어? 2번. 정리 잘해요. 이거 한 줄 물어봐요. 이번에 별 딱 붙여요. 납세무자와 납세지. 구분 잘하라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뭘로 간다? 납세 절차. 그럼 양도세는 미리미리 하는 게 뭐다? 예정. 1년에 한 번 하는 게 뭐다? 확정신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뭐를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요.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뒷면에 꼭대기 딱 남았네. 2페이지 꼭대기. 자, 근데 두 번째 줄 내가 금방 했잖아. 아까 거주자. 납세의무자가 두 번째 칸이지? 국내 국외권을 다 내는 거야. 거주자는. 그러나 거주자가 국외권을 팔았으면 몇 년부터 해야 돼? 5년. 두 번째 칸에 납세지. 납세의무자. 그 다음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과세해야지. 국외는 X 없다. 이거 금방 한 거잖아. 이거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그 다음 국외권은 임차권을 따질 때 등기불문. 미등기는 국내 것만 따져. 두 번째 별 국외권은 장특공제 안 해줘. 그 국외 세율은 70% 없어요. 기본 세율. 그래도 국외는 미등기가 없다. 일단은 해봤죠? 자, 뒤에 한번 보자고요. 뒤쪽으로. 자, 양도 관련 조세 꼭대기. 나와 있죠? 예정신고. 자, 1번. 1호 자산은 항상 2개월 앞에 뭐가 붙어야 돼? 말일. 꼭 말일이 붙어야 돼요. 자, 허가받기 전. 전차가 들어가면 대금 청산은 무효지? 2개월은 언제부터 따진다? 허가일. 근데 후자가 붙으면 양도일로부터 따져요. 정상이니까. 전과 후 뒤에 지문이 달라요. 전일 때는 허가일 또는 해제일. 후에 잔금 받으면 정상이야. 그럴 때는 양도일로 간다. 전 허가일. 2개월 말일. 그리고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양도지? 이거는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에요. 이거 이해만 3개월. 나머지는 2개월이라고요. 그리고 예정신고 납부하더라도 세액공제 안 돼요. 폐지됐어. 이건 강행규정 안 하면 뭐가 붙어버려요? 가산세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있더라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 확정신고는 해가 바뀌어. 다음 연도 5월 한 달. 그러나 가산세를 부과 안 해. 여기 봐요. 예정은 강행규정이지?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무조건 붙어. 그럼 확정도 안 하면 원칙은 가산세가 붙지? 근데 안 붙여. 예정에 붙었다면 확정에는 부과한다 안 한다? 부과한다. 이중부과 금지예요. 한 번만 붙여라 이거지. 그리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납부는 돼요. 예정신고만 가능하다 틀린다고요. 둘 중에 하나 가능해요. 됐어요? 그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죠? 신고불은 10%, 과소부는 20%, 사기보장은 40%. 이게 이름이 뭐다? 왼쪽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러나 국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개정됐어요. 가산금 3% 합쳐서 뭘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바뀌었다. 그리고 X가 뭐예요? 납부세액은 없다. 부가세 감면세액만 붙는 거예요. 이거 전체 문제 꼭 알아야 돼. 부가세 XX가 3개잖아. 양도세 납부세액은 안 붙어. 농특세 20%는 어디에 붙는 거야? 감면세액에. 양도세를 1,000만 원 감면받아. 그럼 양도세 안 내지? 그 중에 20%는 농특세를 내줘야 된다고요.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이론은. 나머지는 부연 설명하면 되고. 자, 기본서로 들어가죠. 215쪽 64번. 자, 박스. 64번 박스네요. 옳지 않는 거를 모두 골라라. 기억, 부동산이네.
1호 자산이지? 항상 뭐다? 이거는 뭐를 물어보는 거야? 성립식이야. 성립식이요. 그러면은 오늘 며칠이에요? 9월 2일이 양도일이야. 확정신고는 내년에 하는 거죠? 그러나 예정신고는 말일부터 몇 개월 하는 거야? 2개월. 2개월 이내 하는 거라고요. 9월 말일부터 언제까지 한다? 11월 30일까지. 그럼 2개월은 신고기한을 물어보는 거예요. 말일은 뭐를 얘기한다? 성립시기. 말일날 성립해서 2개월 이내에 신고는 확보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성립시기니까 맞는 거예요. 2개월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니은. 예정신고를 안 했다. 안 하죠? 그러면 과세관청이 결정하죠? 결정해서 우리들에게 고지서로 통지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얘기고. 자, 디귿. 예정신고하고 납부했죠? 세액공제 폐지. 옛날에는 10% 빼줬어요. 강행규정. 적용된다 틀렸죠?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하면은 가산세를 붙여버려요. 적용된다가 아니라 아니 된다. 그래서 리을 안 하면은 불이행하죠? 뭐가 부과된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는 것. 디귿과 리을이네요. 자, 그 다음 65번으로 돌아가죠. 216. 65번으로 들어가네. 예정신고. 1. 자, 나왔다. 허가구역. 허가를 받은 후야 받기 전이야. 후 대금 청산은 정상이잖아. 그럼 말일부터 2개월은 양도일 해제일 쓰면 안 돼요. 양도일 말일 2개월이지. 전자가 들어가면 맞는 거예요. 후자가 들어가니까 틀렸어요. 허가 받고 잔금 받았잖아. 그럼 정상이잖아. 그래서 양도일 말일부터 2개월이라고요. 이거 후자가 들어가면 양도일. 세 글자로 양도일, 네 글자로 양도시기, 다섯 글자로 뭐야? 대금 청산일. 전자가 들어가야 일로 가. 전에 잔금 받으면 무효니까. 그래서 전으로 고쳐야지. 이거 기억 안 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허전해요, 이렇게. 허전해요, 이렇게. 허전할 때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진짜 없어? 아, 사람이니까 다 허전할 때 있어요. 애가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말 안 들을 수도 있지. 문제지 풀어라고 이제 학원 나오면서 시켜놨어. 문제지 답 보고 다 답만 적어놓은 거야. 자, 그 다음. 자, 2번 토지 건물 1호잖아. 항상 2개월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 말일. 자, 3번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 1호야. 말일부터 2개월. 자, 4번 조심해. 부담부 증여는 몇 개월이라 그랬어요? 3월. 항상 3개월 앞에는 말일을 붙어야 돼요. 자, 5번. 자, 5번은 포인트가 뭐다? 누진세율 대상을 2번 이상 팔았어. 예? 누진세율이잖아. 누진세율이야, 누진세율. 이렇게 2번 팔았다고요. 1억짜리. 1억짜리. 빼고 빼고 하니까 소득금액이 1억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뒤에 거랑 앞에 거랑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와. 예정신고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잖아. 그럼 뭐를 다시 해야 돼?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지. 세금 띄어먹었으니까. 포인트가 비례세율이 아니라 누진세율이요. 비례세율은 합산나나 따로따로 계산하나 똑같아. 비례세율이니까. 그러니까 누진세율은 따로따로 계산하면 세율이 낮아. 1억 갖고 계산하는 거와 2억 갖고 계산하는 건 세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안 하면 확정신고하라 이거지. 답은 1번. 됐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갑니다. 67번. 자, 넘겨보자고요. 67번. 틀린 거.
자, 1번 양도 차익이 없거나 손해가 나더라도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양도세는 분할 납부할 수 있죠. 얼마 초과? 천 초과의 요건이 일명 양천지라고요. 천 초과 물납은 할 수 없어요. 물납은 어디에서만 가능하나요? 재산세만. 자, 2번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죠. 그러나 엉터리 신고하면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누진세율 적용 대상을 두 번 이상 팔았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면 세금 띄어먹었잖아. 확정신고를 해야 되고. 자, 3번 부동산이네. 부동산 언제 잔금 받았다? 7월 15일. 그럼 예정신고 기한은 항상 말일부터 2개월. 그럼 7에다가 1을 더하죠? 그럼 9월 30일이지. 항상 말일이니까. 답이 몇 번? 3번. 3번이에요. 자, 4번. 납세지 권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는 총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때는 세금을 거둬야 돼. 그러니까 거주자에게 통제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거둬간다? 30일이야. 30일. 30일이에요. 30일. 이건 뭔 뜻이다? 신고를 해서. 신고를 했다고요. 근데 뭐는 안 했어? 아, 그러니까 이거는 포인트가 뭐다? 이게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죠, 그죠? 그럴 때는 며칠 이내에 징수한다? 30일. 이런 건 알 필요도 없어. 이거는 지엽적인 거예요. 자, 5번. 5번. 예정신고 납부를 안 하면 무조건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부과된다. 답은 3번이에요. 자, 68번. 별 하나 딱 붙여요. 개정법이 있어요. 한번 해봐요. 68번. 반드시 알아야 돼, 이번 시험. 1번 토지 건물 1호 자산이지. 2개월 앞에는 말일. 분기나 반기는 1호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주식에만 쓰는 용어다. 반기는 옛날에는 분기였지만 3년 전에는 반기.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합니다. 주식은. 그래서 1호에는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요. 분기를 지워야 돼. 자, 나왔다. 2번 허가 받기 전이다 후다. 받기 전이잖아. 전에 대금청산은 뭐였죠? 허가가 나야 신고가 받아주지. 허가일 또는 해제일 말일 2개월. 맞죠? 지대로 나왔잖아. 전은 허가일이에요. 그 다음 3번은 뭐를 물어본다? 확정신고. 해가 바뀌어요. 확정신고 다음 연도 5월 1일 5월 말일. 자, 4번 천초가. 천 초과할 때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분할 납부. 물납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나요. 분납이요. 자, 5번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개정법이에요. 뭐가 개정됐다? 신축. 올해는 중축도 돼요. 중축은 규모를 따져. 8호 이하야 초과야. 초과. 큰 건물을 중축했어요. 8호 초과. 자, 중요한 거는 이거를 팔았다는 거야. 포인트는 몇 년 이내에 팔았다는 거야. 5년 이내. 세 번째 줄. 숫자가 5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뭘로 적었다는 거야. 중축은 감정가액으로 적고 그 다음 신축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었다는 거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취득가액을 감정가액 또는
뭘로 적었다?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었다. 그럼 실거래가액으로 적으면 많이 나오니까. 그럼 세금을 늘린다. 몇 프로를 늘려버린다. 5%를 결정세액에 가산. 그럼 중요한 거는 5%는 뭐의 5%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 5%예요. 절대로 산출세액이 5%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숫자는 뭐다? 5야. 5%는 뭐예요?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5%를 결정세액에 더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5를 산출세액의 5%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몇 프로? 5%. 100분의 5. 100분의 5를 산출세액의 100분의 5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야? 1번밖에 없네. 1번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69번도 별 딱 붙여. 계정법이 있어요. 계정법이 있어요. 계정법. 틀린 것. 1. 아까 배웠잖아. 납세지는 누가 팔았어? 거주자. 거주자 납세지는 거주자 주소지지. 소재지 모수지. 비거주자면 맞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기차가 들어가면 조심하고. 거주자의 주소지지. 답이 1번이네. 그 다음 2번. 예정신고와 관련해요. 가산세를 적용받았지? 그럼 확정에는 적용 아니한다. 맞고. 이중부가 금지. 그리고 3번은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뭐야? 무신고. 그럼 무신고 납부세액의 몇 프로부터? 20%. 그 다음 4번. 예정신고를 하지 않아요. 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는 50% 감면. 이거 맞는 거. 이거는 양도세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무신고하잖아. 20% 붙어 있지? 과소신고하면 몇 프로 붙어 있어? 10%. 그래서 양도세 언제? 확정신고기한까지 하면 50%를 깎아준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양도세만 쓰는 용어다. 5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겠죠? 그리고 10만분의 25, 0.025%. 그럼 연체하면 3% 붙지? 합쳐서 국세는 뭘로 바뀌었다?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뀌었어요. 10만분의 25, 이게 납부불성실가산세라고요. 그리고 3%는 가산금, 연체이자. 합쳐서 뭘로 바뀌었다?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뀌었다. 자, 71번 풀어봐요. 71번 풀리면은 합격하는 거예요, 이거. 답 보지 말고, 그 대신. 자, 일단은 양도일이 언제야? 양도일이 언제? 2월 28일. 그다음 허가일이 얼마야? 5월 30일.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다? 허가받기 전에. 허가받기 전에 잔금 받았지? 무효. 그럼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허가일 말일 2개월, 7월 말일. 이게 예정신고 기한이야. 예정. 근데 확정은 해가 바뀌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이야. 그럼 예정 신고를 물어봐, 확정 신고를 물어봐. 확정은 해. 답이 5번이네. 확정, 만약에 예정이라면 답이 3번으로 바뀌어요. 확정이니까 5번. 근데 여기서 잘 봐요. 예정 신고 기한을 따질 때는 허가가 나야 거래가 되므로 허가일로부터 따져요. 그러나 뭐를 따질 때? 양도 시기 따질 때는 그냥 돈 받은 날.
2월 28일이 양도식이에요. 이거 잘 허가구역이 나왔다. 양도식이 세 글자로 양도일이지 네 글자로 대금청산일. 양도식일은 무조건 돈 받은 날이야. 허가일은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신고할 때만 쓰는 용어라고요. 양도일은 언제요? 2월 28일 돈 받은 날. 올해 받았잖아. 2월 28일 날. 그래 올해 소득이 올해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허가일은 신고할 때만 따지는 거예요. 아, 양도일은 돈 받은 날. 2월 28일이에요. 언제 돈 받았어? 2월 28일 날이지. 그것도 오늘 돈 받은 날이 그래서 올해 받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의 귀속연도가 된다고요. 허가일은 언제만 쓰는 거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물어볼 때만 쓰는 거예요. 양도일은 돈 받은 날이다. 올해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올해 받았으면 내년으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양도일은 무조건 돈 받은 날이에요. 양도일이 원칙이 뭐야? 대금청산일. 자, 72번 해봐요. 양도일이 언제예요? 양도일이 언제냐고? 8월. 8월 28일이 양도일이잖아. 왜 7월 달로 가는 거야? 아, 양도일은 언제야? 대금청산일이잖아. 양도세는 계약서를 안 따지는 거예요. 그 토지거래 허가 언제 받았어? 9월이지? 그러니까 8이든 뭐든 그럼 예정 신고를 물어볼 때는 뭐야? 11월 30일. 근데 양도일을 물어보면 8월 28일이에요 그냥. 양도일은 8월 28일이라고 8월 28일이라고요? 알아들었어요? 근데 신고 기한이잖아. 예정. 그죠? 근데 분할 납부 금액을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1,500이야. 1,500. 그럼 얼마를 분납할 수 있어? 500만 원이지. 50% 하면 큰일 나요. 원칙이 1,000초과잖아. 얼마를 분납할 수 있어? 500. 그럼 이때까지 1000 납부하고 그 숫자가 어떻게 바뀌어? 분할 납부 2개월이잖아. 그래 다음 년도 이제 1월 말까지 가겠지? 2개월 이내니까 신고 기한은 11월 말. 예정 신고 납부 기한 500만 원을 다음 년도 1월 말이에요. 2개월이니까 세 가지를 잘 봐야 돼요. 양도일을 물어보는지, 예정신고 기한을 물어보는지, 그리고 분할 납부 기한을 물어보는지. 해가 바뀌잖아. 2개월 이내니까 말일부터. 내년 1월 30일이 되겠네요. 잠시 쉬었다 하자.